이처럼 고려시대의 불교는 부군을 융성케 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데 이바지했지만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모자란 만도 못하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너무 융성한 나머지 교만에 빠지고 세속적인 부귀 영화를 탐하다가 결국은 나라와 함께 망해버리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의천대사나 균여대사, 진울대사, 나온과 같은 큰 스님들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돈과 같은 간사한 무리들이 왕실에 침투해서 결국은 고려를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것이다. 아, 나라가 바로 다스려질 때에는 진성! 즉, 스님다운 스님이 뜻을 얻으나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사성! 즉, 엉터리 중이 설치는 법이니 심돈을 멀리하소서. 이것은 진울대사가 공민왕한테 눈물로 호소한 말씀이다. 그러나 결국 고려는 이성계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는 이한수. 예. 진울대사가 공민왕한테 뭐라 그랬다고? 예. 정신 바짝 차리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자면서도 정신은 똑바로 차리고 있었던 모양이구나. 반장. 예. 저기 가서 저 혼독이 좀 보고 와라. 예. 몇 도야? 여름에 대학살이. 31도인데요. 혼독이 그거 고장난 거 아니야? 이 엉덩이는요, 깨지 전에 절대 고장날 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깨진 상태가 아니냐 말이야. 멀쩡해요. 수업 끝이다. 31도나 되는 무더위 속에서 공부를 계속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다. 시작하신 말씀입니다. 너 그렇게 자꾸 까불다간 내 마음이 변하는 수 있어? 다들 집에 가서 찬물에 발 담그고 있던지 아니면 도서관이나 나무 그늘에서 공부를 계속하든지 마음대로들 해라. 네. 선생님 저예요. 응, 어서 와. 저희들 편집실 좀 써도 돼요? 그럼 어서들 들어오라 그래. 들어와. 안녕하세요. 그래. 아, 여기 시원하네. 여기 시원하다. 근데 너희 지금 수업 중 아니니? 너무 더워가지고 도중에 수업을 중단했어요. 네. 자그마치 지금 31도예요, 선생님. 올 들어 제일 더운 날씨래요. 시원해. 어쩐지 너무너무 덥다 했어. 그래도 이 방이 우리 학교에선 제일 시원한 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으로 피서 온 거예요. 이 방에서 무슨 피서가 돼. 차라리 집에들 가는 게 낫지. 아, 집에 가봐야 공부하라고 야단만 맞을 텐데요, 뭐. 맞아요. 야단 맞을 짓을 안 하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창피한 줄 모르고 별소리 다 하고 있네. 아유, 굉장한 더위예요.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에이. 그렇다고 교실마다 에어컨 달 수도 없고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아, 교환 수생. 네. 수업들 다 중지시켰나요? 네, 조금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에 보충 수업을 한다는 것부터가 무리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이 보충 수업을 안 할 수도 없는 현실 아닙니까? 내일부터는 실내 온도에 상관없이 너무 덥다는 생각이 들면은 아예 수업을 중지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요, 선생님. 아, 이번 한 번만요. 아, 다시는 그럼부터 안 할게요. 네. 용단을 내리십시오. 아, 선생님,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도 그만두는 세상이라고요. 맞아요.
이런 생때가 어딨어 정말. 아, 다. 야, 덥다 더워. 어우, 왜 이렇게 덥냐? 이럴 땐 그저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고 앉아서 수박이나 으적으적으적 쪼개는 게 최고인데 말이야. 난 알프스산에서 스키나 타면 좋겠다. 넌 좀 실현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해. 누군 알프스에서 스키 타는 거 좋은지 몰라서 그래?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몰라? 기왕이면 꿈을 좀 크게 가져라. 수박이 무슨 꿈이냐? 그가 한 게 쪼개는 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 어디 해봐 그럼. 야, 그렇잖아도 날씨가 더워가지고 골치가 띵해 죽겠는데 니네 불쾌지수 자꾸 높일래? 야, 입 다물고 있으면 불쾌지수가 유쾌지수 되냐? 으이그, 입 좀 다물고 있자 그 말이야. 에너지를 절약할수록 체온이 낮아지게 돼 있어. 이렇게 소극적으로 에너지만 절약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보자. 어떻게? 어디 수영장에 간다든가 아니면 얘 말면대로 어디 개울에 발 담그고 수박이나 쪼개든가. 야, 지금 이 시간에 수영장 가봤자 두어 시간 이후에 쫓겨날 걸 뭐하러 가냐? 에이, 영삼아, 저기 봐. 강 선생님하고 또 어디 가는 모양인데? 저것들 요즘 가만 보면 강 선생님들만 졸졸 따라다니고 있어. 지들이 전세낸 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문외반에 끼어달라고 그럴까? 넌 자존심도 없고 뿔도 없냐? 가만히 있어봐. 저 촐랭이 또 왜 저래? 선생님! 어. 선생님 이제 퇴근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덥죠? 그러네. 너 언제부터 이렇게 인사성이 밝아졌냐? 맞아. 아무리 봐도 수상하다. 야, 우리 국어선생한테 인사 좀 한다고 너희들이 왜 나서?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럼. 봐봐. 용건 끝났으면 빨리 가봐. 맞아. 용건 아직 안 끝났어. 선생님, 어디 가서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팥빙수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10분만 시간 좀 내주세요. 어떡하지? 뜻은 고맙지만 같이 어디 좀 가기로 돼 있어서. 거기가 어딘데요? 네가 알고 왜? 네가 따라갈 거야? 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냐? 왜 객석에 성문들하고 그래? 얘 좀 봐. 너 선생님 계신데 우리하고 싸우자는 거야? 뭐야? 아, 이거 싸움이라니요. 선생님 앞에서 무슨 그런 불경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얼굴 말도 안 하네, 말도. 안 되겠다. 우리들이 나서야지. 야, 니들 야, 좀 좋아. 들어봐. 비가라고 오겠습니다. 야, 이건 안 놀라, 니네. 대박이야. 역시 오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죠? 아주 좋은데. 여긴 누가 개발한 장소야? 뭐 누구랄 것도 없어요. 저희들은 그냥 짤짤거리면서 돌아다니는 데는 선수거든요. 난 아니다. 아니어서 좋겠다. 넌 꼭 얌체같이 그런 데서 빠지려고 그러더라. 야, 얌체라니? 아, 선생님, 얘가 또 꼬집으려고 그래요. 저기 온다. 아, 왜 이렇게 더워. 자, 야, 이러다 잘하면 야 심장마비 걸리겠다. 넌 왜 먹으려고 그래? 왜 먹더니? 네가 뭘 잘했다고 먹으려고 그래? 넌 지금 우리 TNT 명예 먹취를 했기 때문에 기합받고 있는 중이야. 알아? 운동장을 다섯 바퀴 돌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알아? 야, 친구들끼리 이럴 수가 있어? 네가 한 짓을 한번 생각해봐. 여자애들 앞에서 강아지 새끼처럼 달랑 들려가지고. 걔 무슨 망신이냐? 야, 셋이서 덤벼들어가지고 들어올리는데 그럼 어떡해? 너희들처럼 몸무게만 말하고 또 몰라. 그건 몸무게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네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단 말이야. 야, 그렇게 말한 너희들은 그럼 뭐야? 친구가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잖아. 네가 촐랑대다가 자초한 일인데 우리가 왜 하는 체라니? 그런 법이 어딨어? 여기 있다. 왜? 알았어.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테니까 사온 거 먹고나 보자. 안 돼.
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다 왔는데 빨리 수분 보충을 안 하면 일사병 걸린단 말이야. 수분 보충은 저기 수도가, 수도가에 가서 하고 와. 장난 그만해. 그러다 다 녹아버리겠다, 야. 녹으면 집에 가서 냉동실에다 다시 얼려 먹을 테니까 그런 걱정 하덜 말어. 전 그렇게 먹고 싶거든. 다시 한번 갔다 와. 에이, 오면서 그냥 한 개 먹어버리는 건데. 우리 먹는 거 보면서 앉아서 반성이나 해. 난 우리한테 망신을 준 준호나 망신 당한 너나 똑같이 용서 못해. 자, 머리에요? 쏘이진 않으셨어요? 모르겠어. 아, 뭐가 목으로 날아들어왔는데. 어디 봐요? 안심하셔도 돼요. 도망갔어요. 정말 쏘이진 않으셨어요? 응. 그러니까 야외에 나오면 저희도 그때 꼭 붙어 계셔야 한다고요. 못 봐주기니 정말. 무슨 남자애들 저렇게 호두갑스럽네. 우리 선생님은 든든하시겠다. 저렇게 충성스러운 제자를 3시씩이나 두셔서. 근데 쟤네들 우리한테도 저렇게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줄까? 궁금하거든. 한번 시험해봐. 엄마! 여기 벌 있다! 벌이야, 벌 살려줘! 온다고! 벌이야, 벌! 어, 야! 내 소리 들린 거 아니야? 어, 정말? 마록이 너 장풍 세잖아. 그걸로 때려잡아. 어, 저, 야, 속보인다, 속보여!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 우릴 쳐다보네. 빨리 와. 선생님, 다음 주에 여기 또 오죠? 야, 분위기 잡고 있는데 잡으면 놓지 마. 여기는 여름보다는 가을에 오면 좋겠다. 그럼요. 낙엽이 얼마나 기가 막힌대요. 넌 좀 빠져. 송풍열, 기왕이면 좀 고상한 말을 사용해봐. 여학생한테 빠져가 뭐니? 빠져가. 그거 참 쌤통이다. 쌤통은 또 뭐야? 여학생이. 맞아. 쌤통 생각도 해줘야지. 어, 이 아가씨들이 우릴 비웃었어. 아가씨들 방금 우릴 보고 웃은 거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슬치한 꼴이 우습다 이거지? 아니라니까요. 내 돈 내고 내가 마셨는데 아가씨들이 왜 시비야? 이거 보세요. 누가 누구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지금? 어? 얌전하게 생긴 아가씨가 왜 이렇게 무섭게 덤벼? 눈 똑바로 뜨고 덤비니까 귀여운데. 미호가 우리 그냥 가자. 천만의 말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공연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웃었으니까 사과를 하고 가셔야지. 이러지 말아요. 좋은 술 마시고 왜 이래요? 어? 좋은 술이라고 했어? 이 아가씨 뭘 좀 아는 아가씨인데. 우리하고 통하는 데가 있어? 아가씨, 사과하는 의미에서 우리들하고 술 한잔 합시다. 저분은 저희 학교 선생님이세요. 말씀 조심하세요. 뭐야 너! 이러지 말아요. 한창 나이에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다. 어? 왜? 어? 왜 이러세요? 이 자식이! 어? 어? 이렇게. 어? 이 자식이! 안 돼! 됐습니다. 여기다 닦으시죠. 정말 면목 없습니다. 아닙니다. 조금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술 먹고 시비를 건 저 녀석들은 나쁘지 면목이 없긴요. 그래도 어떻게든 싸움은 말렸어야 되는 건데요. 여자의 힘으로 그게 됩니까? 그리고 너희들 같이 툭탁거리고 싸운 건 칭찬할 수 없지만
너희들은 조금도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큰 상처 안 나고 그만한 게 다행이야. 앞으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들 해요. 네. 자, 그럼 아이들 데리고 그만 돌아가 보십시오. 네. 아, 저 아무 말씀 마시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저 녀석들은 유치장에 들어가서 고생을 좀 해봐야 정신 차릴 겁니다. 네, 그럼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달려가라. 어머, 나 혼자 많이 아파? 승열아, 괜찮니? 괜찮아. 아프지? 선생님, 다 끝난 거예요? 미안하다. 응, 오래 기다렸지? 그럼 애들한테는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많이 아파. 빨리 와. 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겠네. 너희들 나하고 한 가지 약속을 좀 해줘야겠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뭐 잘못한 일은 없었지만 오늘 있었던 일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건 염려 마세요, 선생님. 저희들이 뭐 한 살 먹은 어린애인가요? 소문이 나는 날엔 내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어서 그래. 염려 마시라니까요. 내가 어쩌다 너희들한테 이런 부탁까지 하게 되고 생각할수록 정말 한심스럽다. 죄송해요, 선생님. 다 저희들 때문이에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아무 일 없는 건데. 아니야. 넌 아무런 잘못도 없어. 남자한테는 부당한 폭력에 맞서서 싸울 그런 용기도 있어야 돼. 난 김준호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럼 저희 둘은요? 물론 너희 둘도 자랑스럽지. 다만 주영과 조연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준호. 괜찮습니다. 어이야. 왜 그래? 정말 괜찮겠어? 예. 자, 코피가 계속 또 날지도 모르니까 이 손수건 네가 가지고 있어. 괜찮아요. 가지고 있으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엔 그런 인사 필요 없다. 선생님. 응? 손수건 남는 거 한 장도 없어. 준호냐? 예. 늦었구나. 다녀왔습니다. 예. 배고플 텐데 너 일찍 들어오지 않고? 저녁 먹었어요. 아니, 어디서? 선생님이 사주셨어요. 내일 와서 과일이나 좀 먹어라 그럼, 응? 됐어요. 쟤는 걸핏하면 선생님 사주셨다니. 그 선생님 월급도 남아나지 않겠다. 그래봤자 짜장면 아닌 빵일 텐데요, 뭐. 그래도 그렇지. 애들이 중로 하나만도 아닐 텐데. 다행이지. 선생님이 저녁을 가끔씩 사줄 정도니까 그만큼 학교에 취미를 붙였다는 얘기 아니야? 네! 빨리 나와서 씻자고 뭐해? 숨이나 좀 돌린 다음에 씻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해? 가만히 있어봐. 왜? 너 오늘 무슨 일 있었구나? 있긴 뭐가 있어. 빨리 나가, 옷 갈아입게. 아유, 한동안 잠잠하다 했더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나가.
네. 안녕하세요. 어머, 웬일이야 아침부터? 그냥 내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은데? 예. 그럼 그냥이 아니겠네. 왜? 무슨 일이야? 지난번에 저 때문에 파출소에 가시고. 그 일 때문에 아침부터 이렇게 찾아온 거야? 난 벌써 다 잊어버렸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 이거 선물이야? 선물이라기보다는. 아, 잠깐만.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걸 던져놓고 가는 것도 실례인 거야. 선수건 아니야? 지난번에 내가 준 손수건 대신 사온 거야? 예. 이렇게 예쁜 걸 고르느라고 고생 많이 했겠는데. 알았어. 하여튼 고마워. 김준호 너 생각하면서 오래오래 잘 쓸게. 안녕히 계세요. 누구 선물이야? 누구 선물인지 알아야 인사를 하고 받든지 말든지 하지. 누군지 꼭 아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긴 한데 글쎄,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난 그런 무뚝뚝한 성격이 아니라서 말이야. 반장? 예? 반장은 알지? 예. 이한수가 선물한 거야? 아까 이한수가 얘기한 것처럼 마음과 정성은 고맙지만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도록 해. 학급 전체를 상대해야 되는 내 입장 설명 안 해도 잘 알 거야. 자, 그럼 선생님, 그 꽃도 한수가 사온 거래요. 그래? 꽃은 우리 모두가 보고 즐길 수 있는 거니까 괜찮겠지? 너 오늘 어디 나갈 일 있니? 아직은 모르겠는데. 왜요? 별일 없으면 집에 좀 있어라. 나 오늘 한약방 가서 준호 보약 좀 지워야겠다. 멀쩡한 애를 가지고 갑자기 보약은 왜 지워봐요? 뭐가 멀쩡해. 넌 누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동생한테 무심하니? 걔가 뭐가 어떤데요? 야, 요즘 걔가 통 밥을 못 먹고 있어. 응? 너 그런 건 넌 네 눈엔 안 보이든? 아유, 밥만 아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같은 삼복더위에 식욕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야 살 안 찌려고 일부러 고생 사서 하지만 우리 준호는 보약을 먹여서 입맛을 좀 돋궈줘야 돼. 응? 얘 방학을 했는데도 쉬지도 못하고 그냥 보충 수업이다 뭐다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응? 고생이 많니? 그게 어디 준호 혼자 하는 고생이에요?
김진호. 네. 나 더위 먹었냐?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요즘 보면 멍하니 나사나 빠진 사람 같아? 그렇다면 더위를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방금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 방금요?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방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라면 그거 중증이다. 너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그 원인을 빨리 발견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알긴 뭘 알아? 누구세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기 김준원의 집 맞죠? 네. 안녕하세요. 준호 누님 되신 모양이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한수인데요. 준호하고는 같은 반에서 동고동락하는 처지죠. 그럼 준호네 같은 반 친구? 네. 저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왔는데 준호 좀 불러주십시오. 같은 반 친구라면서 할 말 있으면 들어와. 잠깐이면 되는데요, 뭘. 들어가게 되면 어른들한테 큰 절도 올려야 되고 절차가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니네 누나 굉장한 미인이시더라.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서 용건이나 얘기해봐. 우리 집은 남자들만 둘이야. 그래서 너처럼 누나 있는 집을 보면 부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거든. 쇼핑백에다 싸줄 테니까 그럼 너희 집으로 들고 가. 누나랑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이구나. 용건이 뭔데 얘기를 빙빙 돌리고만 있는 거냐? 지난번 우리 경철이 건 얘긴데, 경철이가 아무리 촐랑거리고 꼬마라고는 하지만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짐짝처럼 들었다 놔버린 건 너무했어. 그렇게 생각 안 하니? 그건 장난이었어. 난 벌써 잊어버린 일인데. 넌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당하는 쪽에선 두고두고 속이 상한 거야. 그래서 지금 나한테 사과받자고 찾아온 거냐? 내일 우리 TNT 애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사과해줬으면 좋겠어. 이대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니까. 사과 못하겠다면? TNT가 터지는 거지 뭐. 지난번엔 내가 너무 방심한 탓으로 한번 깨졌지만 이번엔 좀 어려울걸? 우린 장난으로 한 일인데 그렇게 기분이 상했냐? 그 자리에 강 선생님만 없었어도 내 장난으로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강 선생님 앞에서 너희들은 고상한 문예반이었고 우리들은 형편없는 건달 취급을 받았다는 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선생님하고 학생 사이인데 뭘 그렇게 체면을 따지고 그래? 누답지 않게. 야, 선생님이면 다 같은 선생님인 줄 알아? 나도 강 선생님한테 이쁨 받고 싶단 말이야. 준호야, 빨리 나와. 아, 이게 준호야. 아, 너 거기 빨아다 놓는데 옷 떨어진 갈아입지 그랬니? 괜찮아요. 앞으로도 일주일은 끄떡 없어요. 끄떡 없는 건 네 사정이지. 땀 냄새가 오죽하겠어. 아휴, 가만 있어봐. 이거 무슨 냄새지? 아, 시원없어. 빨리 가자. 너 엄마 향수 뿌렸구나. 아, 아니에요. 비누 냄새예요.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제가 요즘에 안 하던 짓을 하고 저러지? 아이고, 땀 냄새 때문에 뿌렸겠죠. 나 다녀오려나? 네.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준호 저 녀석 아무래도 요새 수상하지 않니? 수상할 건 뭐예요. 좋아하는 여학생이라도 하나 생긴 모양이죠. 얘 좀 보게.
낱말하듯 하고 있어 아주. 지금 준호가 이 학생 좋아하고 말고 할 때야? 지금 한창 그럴 때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늦기만 하던 네가 오늘은 웬일이냐? 늦거나 말거나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니야? 왜?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은 상관 있지. 오늘 약속 잊지 않았지? 난 네가 잊어버릴까 봐 조마조마하다. 잊어버리긴 내가 왜 잊어버리냐? 기다리고 기다리던 재대결의 순간인데. 됐어 그럼. 기다리던 재대결의 순간이 왔는데 어쩌고 그러던데? 재대결? 우선 몸 좀 풀어라. 몸은 언제나 풀려있어. 겁주네. 겁나거든 앞발 들어. 붙어보지도 않고 그럴 수야 있나. 사나이 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봐야지. 썩은 호박 찾기가 무척 힘들걸. 글쎄.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 해두겠는데, 너한테 무슨 큰 유감이 있는 건 아니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다만 한 반에 대장이 두 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숙명적인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결판이 나겠지. 방금 도망간 녀석 이한수지? 예. 이번이 두 번째라며? 야 임마, 이 더운 날씨에 그렇게도 할 일 없냐? 나 같으면 돈 주면서 하려도 못하겠다. 이리 따라와. 이리 좀 앉아. 너 요즘 왜 그래? 수업 시간에 멍하니 하고 앉아서 딴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넌 못 느끼겠지만 네 눈빛이 풀려있어. 그전하고는 달라. 무슨 고민 생겼냐? 응? 너하고 나하고는 그동안 속을 꽤 터놓고 지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도 털어놓질 못할 고민이 생겼다 그 말이냐?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날씨 탓입니다. 소화도 안 되고 공연이 짜증이 나고 여름철엔 언제나 그랬습니다. 나온다. 되게 야단 맞은 모양이야. 저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 말도 조심해.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테니까. 가만 보니까 우리가 큰 상정 만났어. 친구끼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사실이 그렇지 뭐. 제가 우리 맹년파에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가 언제 큰 소리 치고 지내봤어? 아닌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 어떤 한 모임이 어떤 한 사람 위주로 운영된다는 것은 지극히 비민주적이거든? 선생님한테 일러 바친 게 누구야? 누구냐니까? 방금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 중엔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수계가 와서 떠벌리기 전까진 우린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럼 한수가 직접 선생님한테 고자질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야, 한 번씩만 양보해서 우리가 이해해주자. 제가 요즘 들어서 말도 잘 안 하고 이상했었잖아. 그거야 지 사정이지. 누군 왕년에 우울증 안 걸려본 사람 있어? 맞아. 나 먼저 갈게. 너희들 나중에 와. 아유, 준호이라면 되게 챙겨 정말. 너 질투하니? 질투가 아니라 눈꼴이 쉬어서 그런다. 질투나 눈꼴이나. 너희 집에 국어사전도 없니? 야, 우리 그만 가자. 야, 그런데 만홍이 너도 정말 우울증 걸려본 적 있니? 아니, 얘가 왜 이래? 난 사람도 아닌 줄 알아? 언제 우울증에 걸렸는데? 먹느냐, 안 먹고 참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이고, 장하다, 장해. 남자애들한테야 싸움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내 생각엔 그건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야.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고. 그렇다고 내 힘으로 말릴 수도 없고 또 말려봐야 나중에 다시 싸울 테니까 아예 두 번 다시 그런지 못하도록 담임선생님한테 일러준 거야. 너 아직도 화가 덜 풀렸니? 화라는 게 그렇게 쉽게 풀리는 거니? 아무리 봐도 너 한수 때문에 화난 사람은 아니야. 다른 일로 화가 나 있었는데 한수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그랬던 거지? 얘기 좀 들어보자. 널 그렇게 화나게 한 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화난 게 아니고 그 정반대야. 정반대가 어떤 건데? 그런 게 있어. 끝까지 안 가르쳐주면 나 진짜로 너하고 절개할지도 몰라. 비밀 지킬 수 있지? 사실은 말이다. 나 강 선생님을 좋아하는가 봐. 뭐?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어. 정말 미칠 것 같아.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니? 난 이제 막 너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